이번에는 제가 아는 누나랑 형이 있는데 네. 둘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궁합 좀 봐달라고 요청이 네네. 와서 일단 사주를 불러드릴게요. 네네. 1979년 네. 5월 15일이요. 네. 여자예요. 여자. 이름은 금잔디. 그리고 잠시만요. 1977년 네. 9월 11일이요. 남자고요. 네. 이름은 장민호. 궁합. 네. 둘다이 사주는 둘이 봤을 때, 도화살이라고 그러죠? 둘은 똑같이 도화살이 있어.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둘다 도화살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엄청 바빠요. 둘둘 다. 다. 엄청 바빠. 그냥 아주 눈코 뜰새 없이 바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서로 그런 사람들이야. 만나면은. 아주 그냥 기싸움들이 보통이 아닌 거지. 그래서, 그냥 만나면은, 말하는 것 자체부터가 아주 그냥 쉴새 없이 질세라 둘이 아주 다다다다다다다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지지를 않아, 둘이. 지지를 않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금잔디라는 사람 말이죠. 네. 이 기가 장민호보다 더 세. 아, 그분이? 더 세. 둘이 만나면. 장민호가 져. 장민호는. 초년고생이 엄청 심했어야 된다, 그런다. 장민호를 봤을 때. 아, 그래요? 둘다 금잔디도 내공이 보통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치마만 둘렀지, 이거 남자야. 아, 그래요? 치마만 둘렀지, 이거 남자야. 안에 장군 들었어. 그러니 장민호를 아주 쥐락펴락해야 돼. 근데 장민호도 보통이 아니거든? 이것도 고생 꽤나 했기 때문에 이거 보통 아니어야 돼. 근데도 둘이 만나면은 금잔디가 아주 쥐락펴락한다. 머리채 잡고 상투 잡고 흔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둘이 만나면 맞지가 않지. 한번 붙잖아? 그럼 좋을 때는 아주 그냥 궁합이 딱딱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붙었다면 소리가 아주 그냥 번개치듯이 나야 돼. 그렇다 보니까 결혼하면은 어쩌겠어요. 깨박 터지는 그런 게 있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둘은 이 만인에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의 좀 연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좀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한 사람에 속해 있는 그런 사주를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누나가, 결혼운이 들어와 있지 않다 보이는 네, 거지. 누나가 그 이름이 원래 이름이 있어요. 원래 이름은 박수연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도화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름을 금잔디로 했는데 그거 뭐 이름 바꾼 거나 뭐 둘이 궁합이랑 뭐 그런 거 없죠? 뭐, 사실은, 뭐, 사주, 관상, 그 다음에 수상, 족상 다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심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름 갖다도 사람들이 많이 뭐 좌우지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미약하게나마 영향을 미치지, 내 사주에는 사실은 이름, 장명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일단 때문에, 두 분이서 결혼하면 안 된다? 둘은 맞지 않아요. 만약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뭐, 재밌기는 해요. 재밌긴 하는데. 재밌긴 한데, 싸웠다 하면 아주 그냥 크게 소리가 난다고. 그리고 길게 가지가 않아요. 아, 길게 갈 그리고 수가 없으니까. 이혼한다? 막 결혼하면? 길게 갈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아, 저희 그 아는 누나랑 아는 형님한테 좀 얘기 좀 해줄게요. 즐겁게만, 그냥 연애를 하시면 즐겁게만 지금 당장은 하시되, 결혼은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네.